안녕하세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저 림빠가 봉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학 특강 봉제 7주 완성을 지금 촬영을 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지금 기초 재단과 기초 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 우리는 형태를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림빠 시접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버로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름솔, 쌈솔, 통솔, 바이어스로 시접 정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고 올게요. 지금부터 이제 시접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버로크 없이 시접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원단을 지금 두 개를 포개서 지금 7cm 간격으로 이렇게 한 8cm로 해가지고 길이는 한 25cm 정도로 제가 잘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접을 박을 거예요. 평상시대로 1.5 시접으로 이렇게 쭉 박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밀당, 밑에를 살짝 잡아주고 위에를 올려주면서 시접을 박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기라고 해가지고 간격을 맞출 수 있는 조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시작과 끝은 똑같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1강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시접을 우리가 갈랐어요. 지금부터 이제 가름솔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른 다음에 시접을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양쪽으로 오바로크를 쳐주셔야지 되는데 오바로크가 없어요. 그러면은 먼저 다리미로 이렇게 갈라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시접을 가름솔은 자, 요 하나의 시접을 이렇게 꺾어서 바늘 안쪽에서 접어줄게요. 이게 한 0.7 정도를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 박아주세요. 자, 뒤께 찝히지 않도록 잘 갈라서 놓아주시고요. 위에 거는 바늘 접어서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 접어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시접이 안 풀리겠죠. 이렇게 박아주시면 자, 반대쪽도 이렇게 놓고 시접을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1.5cm 시접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0.7 정도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게 찝히지 않도록 갈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 놓으시는 게 양쪽으로 시접이 오리 안 풀리게끔 한 번씩 박아주는 게 요게 바로 가름솔이에요. 쌈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시접 1.5cm로 한번 박아줄게요. 박을 때는 자, 밀당 밑에 걸 살짝 박아 당겨주면서 박아준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시접을 우리가 두 개를 가름솔에서는 시접을 갈랐는데 이번에는 한쪽 거, 자, 왼쪽 거를 자를게요. 왼쪽 거를 이렇게 놓고 반으로 시접을 자를게요. 자, 시접을 반으로 자르는데 시접만 잘라주셔야지 돼요. 뒤쪽은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시접을 제가 반을 잘랐고요. 시접을 감싸주시고요. 시접을 반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청바지 옆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이렇게 위에서 감싸주시고 박아주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여기 지금 먼저 박아놓은 데 있죠? 고기를 간격을 딱 고기랑 맞춰가지고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박아주시면 겉에서는 이렇게 스티치만 딱 나오실 거예요. 겉에서는 스티치만 딱 나오는 거고 안쪽에는 이렇게 해서 시접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쌈솔, 한쪽을 잘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쌈솔이라고 하는 거죠. 바지 옆선에 많이 사용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브라우스 같은 데 사용을 많이 하는 통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이 겉이에요. 겉. 이쪽이 아니고요. 자, 원래는 겉과 겉을 다른 것들은 할 때는 겉과 겉을 만나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과 안을 만나게 해서 이쪽 겉을 박는 거예요. 자, 통솔을 하실 때는 1.5 정도를 주시는데 시접을 1.5를 주시잖아요. 그럼 0.5mm 정도를 박을게요. 0.5mm 정도를 쭉 박아주세요. 노루발 한 노루발 정도 되는 게 0.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0.5 정도로 이렇게
0.5 정도로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좀 길다 싶으면은 바싹 잘라주셔도 돼요. 자, 보통은 이제 0.5 정도로 박고 처음부터 0.3mm 정도로 박으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0.3mm를 박다 보면은 뒷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5로 박고 이렇게 안전하게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잘랐죠? 자, 거치니까 우리 이제 안 이렇게 넘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꺾어주시고요. 제껴가지고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까 0.5를 박았으니까 1.2 정도가 남았거든요. 1.2 정도로 1cm 정도가 남았으니까 1cm 정도로 박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1cm 정도로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제끼면 이제 이쪽이 되겠죠. 자, 안쪽이 아니라 이쪽이 겉이 되니까 겉이 깨끗하게 나오죠. 자, 안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통솔 시접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브라우스 옆선 같은 경우를 통솔 처리로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름 옷에 보면은 바이어스 처리라고 해요. 바이어스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바이어스 처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1.5cm로 쭉 박아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갈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어스로 안감을 바이어스로 이렇게 한 2.5cm 정도로 이렇게 넓이로 바이어스를 잘랐어요. 한 2에서 2.5cm 정도로 잘른 아이를 시접을 보실게요. 안쪽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줄게요. 얘도 노르발 한 노르발 정도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노르발 한 노르발 정도로 노르발 한 노르발 간격으로 딱 이렇게 박아볼게요. 자, 박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바이어스로 잘랐잖아요. 살짝 당겨주세요. 바이어스로 살짝 맞춰서 당겨서 박아주세요. 살짝 당기면서 박아야지 감싸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이어스로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감싸서 여기를 시접을 감쌀게요. 이렇게 제껴서 자, 시접만큼 제끼셔서 위에서 스티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박을게요. 당기면서 바이어스를 박았기 때문에 여기가 감싸지는 게 잘 감싸질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쭉 자, 이렇게 보면 안쪽도 이렇게 박혀가지고요. 안쪽은 그러면은 요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로 그냥 놔둬도 올이 안 풀려요. 바이어스는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요. 박아서 뒷부분 그냥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겉에서 박고 그냥 놓으셔도 뒷부분은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겉에서 한번 위에서 노르발만큼 살짝 당겨주시면서 맞춰서 박아줄게요. 살짝 당기면서 바이어스로 박은 다음에 시접만큼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노르발 끝에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간격으로 맞추신 다음에 시접을 딱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쭉 박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는 게 가름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서 놓는 게 가름솔.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름솔로 하면 여름 옷은 굉장히 깔끔하게끔 되고 자, 가름솔 같은 경우는 원단을 두 겹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바이어스로 싸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로크 없이 시접 처리하는 방법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가름솔. 자, 시접 정리를 딱 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림빠 이제는 고무줄 바지, 고무줄 스커트가 아닌 지퍼를 넣은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콘솔 지퍼, 양면 지퍼, 바지 지퍼, 뭐 그다음 점퍼 지퍼 이런 부분들을 지퍼의 모든 것을 다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콘솔 지퍼를 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콘솔 지퍼는 지퍼가 이렇게 오징어처럼 말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펴 주셔야지 돼요. 꼭 지퍼 콘솔 지퍼를 달 때는 지퍼 말려져 있는 곳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펼쳐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려져 있는 애를 이렇게 다려서 쫙 펴 주셔야 돼요. 자, 얘가 잘 안 펴지면은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꼭잘 펴주셔야 돼요. 이쪽이 펴져 있는 거고요. 이쪽이 안 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쪽이 잘 펴져 있는 거고, 이쪽이 안 펴져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양면 지퍼라고 하는 거는 펼쳐줄 게 없는데, 콘솔 지퍼만 해주시면 돼요. 콘솔 지퍼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콘솔 지퍼는 이렇게 말려져 있는 애를 다리미로 펴주시면 되고요. 양면 지퍼, 바지 지퍼라고도 하고, 양면 지퍼라고 하는 지퍼가 이렇게 달려야지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시접을 주고, 자, 이렇게 1.5 정도 시접으로 쭉 박아 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콘솔 지퍼 한번 달아볼게요. 트임 있는 데다가 지퍼를 달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퍼 있는 그대로 놔볼게요. 지퍼가 어떻게 달릴까요?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쪽 안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지퍼가 요렇게 이제 달릴 거예요. 그죠? 머리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자, 그러면 끝부분, 여기 끝부분을 여기 이제 트임 끝부분보다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지퍼 끝인데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올려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지퍼가 내려가게끔 잡아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끔 놔주세요. 자연스럽게끔 지퍼를 이렇게 놔주시고 핀을 하나 딱 꼽아주세요. 핀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슥 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핀을 하나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핀을 하나만 슥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퍼가 달릴 거잖아요. 머리가 나와서 쭉 올리고 닫을 때 제껴볼게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제껴볼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끝까지 박아놓은 데에서 요 밑으로 자, 끝부분 좀 내려오게끔 작업.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자, 이제 핀을 빼주셔도 돼요. 한쪽은 뺄게요. 이 상태로 잡아준 상태에서, 항상 우리가 지퍼를 달 때, 노르발이 닿는 쪽은 원단이 닿는 게 아니라, 지퍼가 닿는 쪽으로 닿아야지, 원단이 닿는 쪽으로 하면 늘어나요. 지퍼가 닿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만 제껴주세요. 자, 이렇게 접혀주고, 외발 노르발로, 이렇게 끝에까지 딱, 외발 노르발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냥 쭉, 이렇게 외발 노르발로 쭉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선 꺾어 놓은 데 있죠? 꺾어 놓은 데를 딱 맞춰주시면서, 가운데 딱 맞춰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짚어, 이렇게 요 상태로 쭉 박아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지퍼를 요렇게 맞춰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지퍼를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잘 봐요. 지퍼를 끝까지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끝나는 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이 여기랑 만나게끔 돼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요 상태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놔주시고 지퍼는 다시 내려주셔야 돼요. 지퍼는 다시 쭉 내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꼬이면 안 돼요. 이게 꼬이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놓으시고 여기랑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여기가 일자로 딱 되게끔 놔주시고 자 여기 박을 때 여기랑 딱 맞는지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근데 지퍼 머리를 요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머리를 요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다시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콘솔 지퍼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콘솔 지퍼를 잘못 달면은 이게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꼬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껴지거나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 끝부분도 딱 맞게끔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퍼를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양면 지퍼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퍼 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퍼는 어떻게 달릴까요? 이렇게 달릴 거예요. 자, 얘를 안에다 넣어 보시면 뭐 지퍼를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너무 올라가게끔 되면은 머리에 걸려가지고 스티치 때릴 때 힘드니까 한요 정도 중간 정도 여기 부분보다는 여기 중간 정도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맞춰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뒤집을게요. 그대로 요 상태에서 놓고 그냥 뒤집으면 요런, 요렇게 달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L만 이쪽 거, 오른쪽 거만 잡아서, 고, 오른쪽 걸 잡아서 요렇게 제끼세요. 자, 제끼신 다음에 옆에 부분에 얘는 지퍼는 내릴게요. 그래야지 보이니까 다려놓은 요 부분이랑 맞춰주실게요. 외발로 발로 박아줄게요. 여기 이제 끝부분까지 있죠? 끝부분을 살짝 지나갈게요. 끝부분을 살짝 지나가서, 자, 끝부분보다 살짝 지나가서 1, 2cm 정도 지나가서 멈춰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퍼를 올리세요. 이렇게 외발로 발로 박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거를 이렇게 살짝 끝부분으로 0.2mm 정도만 살짝 덮어주세요. 핀으로 하나 살짝 고정. 너무 많이 덮어주면 안 돼요. 0.2mm 정도만 덮어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놓으면 또 노루발이 여기 외발 노루발로 딱 하면은 여기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를 살짝 잡아주면서 스티치로 여기를, 여기가 박을 때 이렇게 밀리면서 우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쪽 손 오른손으로 살짝 당겨주시면서 왼손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자, 끝부분까지 쭉 끝부분까지 표시.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와서 놓고 다시 이쪽에서 대박음. 이런 식으로 놓아 주시고 핀을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렇게 양면 지퍼가 이빨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점퍼 지퍼라고 해서 오픈되는 거, 지퍼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지퍼, 점퍼 지퍼, 요런 것도 사용. 지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지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접이 우리가 이렇게 1.5cm 정도 이제 시접이 들어가겠죠. 자, 이쪽도 1.5cm 이렇게 시접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번 시접을 이렇게 다려 줄게요. 우리가 지퍼가 완성되고 나면은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요런 형태가. 오픈 지퍼는 굉장히 쉬워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안을 제껴서 이렇게 쭉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 지퍼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이 다 맞아야지 돼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끝에가 이렇게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용성 양면 테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좀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여기다가 지퍼를 달 위치에다 제가 이렇게 하나를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이 수용성 양면 테이프는 물에 닿으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은 계속 끈적임이, 옷이 빨 때도 끈적임이 남기 때문에 안 좋은데, 요 수용성은 이렇게만 놓아 주시고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제껴 줄게요. 그럼 양면 테이프가 지금 이제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원단을 이렇게 딱 맞춰 주실 거예요.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내가 달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딱 붙여 줄게요. 그러면 양쪽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여기 끝부분도 딱 맞춰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딱 맞춰 주시고, 그럼 뭐 지퍼가 다 끝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퍼를 제가 달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는 여기를 싹 이렇게 제껴서 여기를 외발로르발로 쭉, 여기도 쭉 이렇게 박아 볼게요. 뒤집어 놓으시면 지금 양면 테이프로 제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노루발이 항상 지퍼 쪽을 닿아야지 원단 쪽을 닿으면 늘어나요. 일로 박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껴서 외발 노루발을 이렇게 박으시면 원단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지퍼가 위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겹을 외발 노루발로 고정을 해 볼게요. 자, 박을 때는 항상 여기 송곳으로 이렇게 울지 않도록 싹 박아 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을 박았으면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제껴서 이쪽도 여기 한 겹만, 여기로 한 겹만 이렇게 박을게요. 양면 테이프로 위치를 딱 잡았기 때문에 양쪽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 밀리지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지퍼를 제가 이렇게 제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양면 테이프가 이제 떨어져도 전혀 이제 상관이 없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끔 이렇게 지퍼를 올려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픈되는 지퍼를 넣고 마친 다음에 쭉 올려주시면 끝부분이 정확하게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양면 테이프가 여기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자 얘는 세탁을 한 번만 하고 나면 이 양면 테이프 붙여줬던 애들은 깜짝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 울지가 이렇게 박으면 우는 데가 하나도 없이 양면 테이프 때문에 우는 데가 하나도 없이 양면 테이프 때문에 깨끗하게 박을 거야. 보통은 잘못 박아놓으면 여기 울거든요. 자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도 없어요. 주머니 지퍼가 있어요. 주머니들 사용하는 지퍼도 있고 자 이런 지퍼들은 분리는 안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게끔 위에 부분에 있는 부분 요 끝부분에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요거를 상지라고 해요. 여기 요거를 지퍼 살 때 내가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으시면 상지를 달라고 그래서 끝부분에다가 상지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끝부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상지가 돼 있거든요. 상지를 준비해 달라고 거기서 주실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상지를 줘서 내가 끝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거 더 이상 두 개가 더 내려가지 못하게 입고 있는 게 하지. 자, 위에 있는 게 상지, 요렇게 조그만 게 하지라고 해서 벤치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거는 지퍼 파는 데서 그냥 달라고 하면 몇 개 주실 거예요. 지퍼가 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먼저 주머니를 제가 여기다가 그릴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나를 박아 넘길 주머니를 놓고요. 그 위치에다가 제가 이제 이빨만큼 할 거예요. 그럼 이빨이 한 1cm 정도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머니 위치를 그려주시고요. 지퍼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럼 끝부분 여기까지 오니까 끝부분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지팔 위치가 1cm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모를 만들어 주세요. 지퍼 위치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네모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퍼 이빨만큼 제가 여기를 간격을 뒀고요. 여기를 이렇게 박아 갖고 올게요. 자 지퍼를 여기다가 제가 지퍼를 주머니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딱 맞춰 가지고 위치를 잡아 주시고 지퍼 길이와 지퍼 이빨 넓이를 체크하신 다음에 한번 박을게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걸 사용해서 끝에를 맞춰 요 네모를 박는 거예요. 딱 놓아 주신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로 요 박은 데 가운데로 요렇게를 잘라 줄게요. 끝에 부분은 Y자로 여기를 Y자로 이렇게 따 주실게요. 얘를 넣고 안에 다 넣고 뒤로 넣고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려 줄게요. 자 이렇게 다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가 딱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지퍼는 이렇게 놓고 지퍼를 안에다가 넣을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쓰는 수용성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뭐든지 약간 늘어나거나 이럴 때 수용성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끔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구멍을 만들어 놓은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양쪽을 이렇게 박아 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 양쪽으로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끝. 자, 주머니 지퍼도 이런 식으로 놓고 주머니 여기다가 천을 하나 이렇게만 대주시면 주머니도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도 주머니를 퍼 있는 주머니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지가 재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 하나,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밑에를 박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은 한쪽을 요 댕고라고 하는 부분을 한쪽은 잘라줄 거예요. 한쪽을 잘라주는데 이렇게 제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왼쪽을 잘라주시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잘라주시거든요. 자, 그럼 여자형으로 해서 오른쪽을 제가 이렇게 제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애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시접을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바지를 입었을 때 오른쪽만 시접을 잘라 주시고 왼쪽은 댕고를 그대로 남겨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을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댕고 넓이를 댕고 넓이라는 게 여기 넓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넓이를 5cm 정도 되니까요. 여기도 자, 이렇게 댕고 부분을 댕고는 이렇게 맨 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이렇게 굴려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굴려서 밑에를 박을 때 이렇게 제껴서 한번 박아줄게요. 지퍼를 놔주고요. 이렇게 우리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달릴 거예요. 지퍼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랑 이쪽 면이랑 박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박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천이 있는 쪽으로 박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넘겨서 그 지퍼가 항상 노루발에 닿게끔 해줘야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좀 내려오게끔 하고 위에도 너무 바싹하면은 초보자들은 머리 때문에 박기 힘드니까 조금 밑에 내려서 박으세요. 여기 닿는 데랑 여기 지퍼랑 맞게끔 해서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딱 접어서 여기를 위에를 0.2mm 정도 살짝 덮어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제끼신 다음에 우리 이렇게 된 애랑 얘랑 한번 박아주세요. 요발로. 자,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하나 그려 줄게요. 한 3cm 정도로 해서 자, 여기 부분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의 3c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서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여기가 벌어지면 안 돼요. 원래 지금 안에를 한번 박았기 때문에 벌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놓고 박을 때 밀리지 않도록 여기를 살짝 잡아주시면서 너무 겹치지 않도록 자, 이런 식으로 딱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뽑아주시면은 지퍼가 바지 지퍼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댕고만 달면 돼요. 이렇게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댕고라는 걸 했잖아요. 그 제끼신 다음에 얘를 이쪽 시접이랑 이렇게 맞춰서 얘랑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박은 데 있죠? 박은 데를 한 번 더 박아주세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고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너무 덜렁대잖아요. 그죠? 얘가 덜렁대니까 위에서 고정을 한번 해줄게. 같이 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얘랑 얘랑 요 안에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고정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지퍼를 열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도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도 지퍼가 있는 옷을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근데 지퍼까지 만들었는데 바지 지퍼, 사선 지퍼, 입술 주머니, 아웃 포켓, 웰치 포켓 와 주머니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해봤자 6-7가지면 모든 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머니만 만들 줄 알면 겉 형태는 완벽하겠죠. 그래서 3강에서는 모든 주머니 만드는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아주 쉽게. 자 그러니까 3강에서도 꼭 좋아요 구독을 눌러놔야지 3강을 들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3강에서 또 만날게요. 자 그럼 3강에서 찾아올게요.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